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것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더 좋은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2년 만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중에 나도 모르게 드는 하나의 생각이 뭐였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요즘 한국이 좋다. 그 심정을 제가 좀 이해해 보려는 마음이 제 마음에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오랜만에 한국을 가게 되면 뭐가 달라졌을까? 또 그 마음에는 좋아졌을까?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이 기대감이 있는 거죠. 저는 기대감이라기보다는 교우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 또 가지 않은 교우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에 반응을 가질까? 마치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고 혼자 남은 아브라함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번에는 가면 좀 느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그 어딘가에는 아마도 제가 더 늙어서 사역을 그만두고 나면 이제 객지가 되는 이 유럽 땅에서 내 생을 마감할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도 어딘가에는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나중에 어디서 살 거예요?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질문이 훅 들어옵니다. 게다가 한국에 귀국한 성도님들 또 시니어 성도들이 한국 가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한국 너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뭐가 얼마나 좋을까, 그 실체를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오늘 그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한국에 가서 공항에서 핸드폰을 심을 받고 끼우고 핸드폰을 켰는데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핸드폰 번호가 정지돼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격리하고 PCR 검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핸드폰 대리점에 가서 전화기를 다시 개통하려고 했더니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권을 제시했는데 여권으로 안 되고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민등록증은 어디 있는지 제가 기억이 없거든요. 여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은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나요? 그랬더니 그 대리점 직원이 동사무소란 말을 우리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랬더니 주민센터라고. 그렇군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가까운 주민센터를 갔더니 주민등록증을 임시 발급 받으면 임시 발급증을 가지고 가면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절했습니다. 그럼 그걸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려면 사진이, 여권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문 닫기 한 30분도 안 남은 시간이었어요. 여권 사진이 필요하군요. 생각해 보니까 멀지 않은 제 숙소에 제가 여권 사진 한 장을 갖고 있는 게 기억이 났어요. 제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내일 할까? 근데 제 아내가 하는 김에 해야 됩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게 저의 습관이긴 한데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사진을 가지고 왔더니 5분도 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문 앞에 제 아내를 내렸더니 제 아내가 빨리 가서 문 닫기 전에, 그리고 들어갔는데 한 3분 남았을까요? 그랬더니 그 주민센터, 더 정확히 행정복지센터
그 공무원이 여자 공무원이 그걸 받아주는 거죠. 아 정말 빨리 갔다 오셨네요. 굉장히 친절하게. 독일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 닫기 3분 전에 독일 공무원이 빨리 갔다 왔네요 라고 말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거기서 임시 발급증을 만들어줘서 핸드폰 대리점으로 갔더니 또 빨리 오셨네요. 그리고 직원이 약간 미숙했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핸드폰 개통해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직원이 조금 빨랐다면 아마 1시간 반 정도에. 그래서 제가 한국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신속하고 편리하고 또 친절했다. 민호는 친절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커피는 정말 전국 사나 어디서나 마실 수 있었습니다. 커피 공화국. 그리고 시켜보지는 않았지만 배달의 민족이 모든 음식을 문 앞에 가져다 놓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PCR 검사는 차를 타고 드라이브 스루로 가서 너무 편하게 무료 검사를 받았습니다.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인지 아니면은 계약으로 하는 직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근데 너무 숙달돼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내리면 이 코에다가 검사하는데 정말 한 방에 이렇게 됐어요. 그냥 한 방에 딱 넣어서 찍어서 딱 되고 끝입니다. 정말요? 네, 정말 원터치로 잘 하시는 거죠.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 저에게도 의료보험은 전화 한 통화로 바로 적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슨 재난보조금도 몇십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번 찾아서 쓸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해외 살면서 겪는 어려움은 자기 체형에 맞는 옷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도 상의는 항상 소매가 길고 바지는 잘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클래식 피트를 찾아도 잘 맞지 않는데 한국에 가면 한국인의 체형에 너무나 잘 맞는 옷가지와 생필품이 쇼핑몰마다 널려 있습니다. 어디에든지 세일은 하고요. 또 어디에도 CCTV 없는 곳은 없습니다. 호텔 복도에도 화장실에도 CCTV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는 없겠네요. 화장실 앞에 있겠죠. 그래서 호텔 복도에서도 CCTV가 있나 봤더니 몇 미터 간격으로 다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쉽게 약속을 잡을 수 있는 병원,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현대화된 아파트, 또 교우들을 만나니까 몸이 좋아 보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개인 트레이너를 두고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피트니스,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쩍 성장해서 잘 관리된 모습들을 보니까 아하, 한국이 좋다. 그런 생각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저희 동서가 제 암에 걸리신 어머니를 위해서 강원도 둔내에다가 황토방으로 된 전원주택을 하나 지었어요. 이제 소천하셨는데 권사님이. 그래서 거기에서 몇 년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에 잘 가지 않는데 저희 내외를 거기에 가서 황토방에서 하루 재워주겠다는 거예요. 장작을 떼가지고 황토를 이만큼을 바닥에다가 깔아서 장작을 밑에다 떼면 아주 그 뜨끈뜨끈한 아랫목 체험. 근데 갔더니 저기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옛날에 그 뜨끈뜨끈한 아랫목인 줄 알았는데 좀 미지근하네. 그랬더니 동서가 당황을 하면서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주로 떼가지고 해. 그랬더니 장작을 좀 더 넣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왔더니 너무 뜨거워가지고
거의 발을 댈 정도에서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자다가 아 뜨거. 그래도 황토방 체험도 하고. 그런데 그런 전원주택이나 귀촌, 귀농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편의시설이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외딴 곳이나 또 마치 이렇게 버림받은 듯한 느낌은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금상첨화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아파트값이 최소한 두 배 이상으로 올려버렸다는 거죠. 경제 전문가에게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울한 소식일지 모르지만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아파트값 상승이 우울하게 들려 보이진 않았습니다. 해외로 이주를 결심하던 시절 그 사람들의 생각이 결국은 더 낫고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뭐 바랄 게 있을까? 그게 왜 나쁜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결론은 한국은 편리하고 안전하고 편하고 좋다입니다. 제 얘기에 어떻게 진정성이 느껴지시나요? 할 얘기가 조금 더 남아있긴 하죠. 호모 사피엔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다고 믿지 않는 그런 인간을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더 나은 삶을 열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브랄타 해협은 아프리카와 유럽을 나누고 있는 작은 해협입니다. 물살이 거친 곳인데 그런데 그곳을 목숨을 걸고 이 건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그 지브랄타 해협을 목숨을 걸고 수영해 건너는 거예요. 멕시코 국경을 역시 온갖 방법으로 브로커에게 재산을 팔아서 주고 기회의 땅 미국을 가려는 그 불법 이민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전에 동남아시아에서 우리에게 익숙했던 boat people이라는 말, 예, 베트남, 캄보디아 이 나라가 내전 상태에 있고 또 공산화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boat people이 바다를 떠돌았습니다. 자기를 받아주는 나라라면 고향을 버리고 다시 그곳을 찾아가는 보트 피플들. 최근에 난민의 행렬들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한 조각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게 인간 사회입니다. 성경에도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하지 않고 먼저 찜하는 사람 순서대로가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었고 오늘 우리가 있는 시편 16편은 하나님이 이를 줄로 재어서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별로 못마땅한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는 서쪽 해안에 블레셋하고 가까운 곳에 추첨을 받았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수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수탈하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단지파와의 접경에서 블레셋과의 접경에 그 단지파에서 유명한 장수인 삼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못 살겠다. 더 좋은 곳을 향해 가보자. 그리고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배해 준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600명이 찾아가다가 이제 야영을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 야영을 한 곳. 그 단지파 사람들이 더 나은 곳을 향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찾아가다가 야영한 곳. 그곳을 사람들은 마하네단. 단지파 사람들의 이 수경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마하네단이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그 길을 마하네단이라고, 호모사피엔스의 길, 이것을 마하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좋은 땅을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북쪽으로 가서 라이스라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잘 살았을까요? 좋은 땅을 찾았으니까 어느 정도 잘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지워집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그들의 이야기는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지파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를 묵상하면서 요즘 등장인물이 누구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평원에 왕궁을 잘 지었습니다.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그 이방의 우상과 신들과 문화와 가치관을 다 갖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혼합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해서 그들을 청소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통쾌하게 묵상했는데, 이 아합은 왕궁을 잘 지어놓고 마구간을 크게 지어놓고도 성이 안 차서 그 왕궁을 더 넓히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 조경을 잘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욕망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포도밭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너무 작지만 예쁘고 멋진 거예요. 마치 그림 그리는 사람이 좋은 그림 한 점을 본 것과 같습니다. 가슴이 뛰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그래서 이 왕이 일개 평민에게 찾아가서 협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 포도밭을 두꺼봐 두꺼봐 새 집 줄게 헌집다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뺏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잘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나봇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야바우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 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고 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뺏지도 주지도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아합이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분노를 하면서도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알아누웠습니다. 그 아내인 악녀인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습니다. 과연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그렇게 비웃으면서 음모를 하나 제시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제 이 나봇을 정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죄목을 씌워서 돌로 쳐 죽이라는 명을 내리는 거죠. 이 음모는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 나봇은 죄명을 뒤집어쓰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의인 나봇의 피가 성벽과 성문에 튀었습니다. 아합은 기뻐서 그 포도원을,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에는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이 다 숨어 있을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이 호모 사피엔스는 더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악마와 협상을 벌이고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런데 멸망의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줄로 재워주신 기업, 의인 나봇의 땅을 아합이 차지하는 이 사건이 아합에게는 멸망의 길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조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다른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북왕국의 아합과 사돈간을 맺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그러나 유다는 다윗의 길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이 부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아합과 우리가 원래 형제지간인데 그래서 사돈을 맺는 것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합니다. 그냥 사돈만 맺지 말고 우리가 함께 도모할 대업이 있어. 그게 뭔데요? 이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좋은 땅을 우리가 다시 되찾자고. 그건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하자는 게 명분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why not? 예, 마음을 같이 하고 이제 길르앗 라못을 빼앗으려는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대가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욕망에는 대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합의 우상과 문화와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저없이 받아들였어요. 열왕기서는 또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길을 갔는데 그들이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합과 사돈을 맺고 야합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릇된 가치관과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므로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불쌍한 아합, 불쌍한 여호사밧, 그들이 원했던 것은 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들이 버려야 됐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들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부르심이 있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도 아네모네가 피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에는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메마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허니문의 장소처럼 얘기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서사를 담아 놓으셨어요. 한국에서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제가 뭐를 했을까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중에 자사노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목민심서를 쓴 정약용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정조가 승하신 이후에 뭐 이런 말 아세요 여러분? 역사 얘기가 19세기 초 이야기인데 예, 이제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약용 형제는 아마 실사구시 실학파인 거죠. 예, 새로운 사상 또 뭘 그들은 공맹에도 또 유교의 신봉자이기도 했지만 그 유교의 이상이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인간과 생명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에 그들이 예, 매료됩니다. 아, 길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조가 경고를 해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정조가 승하하고 그 다음에 순정인가요? 정순헌철 고순이죠. 예. 예. 순정 황제가 어린 나이에 등극하면서 섭정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의 대신들이 이제 이 정약용 형제에 대한 질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들을 대역죄인으로 이제 몰아세우고 예, 그래서 세 형제 중에 한 명은 황사영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예, 여러분 황사영의 백서가 기억나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정약용 그리고 형인 정약전 두 사람은 이제 사형을 모면하고 예,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약전은 형인데 조금 더 위험하다 그래서 저번 흑산도에 유배를 보내고
그리고 동생인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영화는 그 이야기인데 이제 대역죄인으로 몰려서 가족도 다 만나지 못하고 홀로 유배를 가게 된 정약전과 정약용은 한양으로 유배가 풀려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데 아무 희망이 없죠.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어촌에 그들은 귀향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 정약용은 200여 권의 책을 저술하고요. 정약전은 희망이 없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 물고기를 잘 아는 어부를 만납니다. 청년 어부를 만나고 그 어부를 통해서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눈뜨게 됩니다. 자기는 이제까지 공맹의 도를 따르며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생명과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물고기에 대한 어류 도감을 쓰게 됩니다. 그게 자산 어부입니다. 그는 그 생명의 비밀에 심취합니다. 그래서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붓글씨로 허롱불 아래 그 자세하게 생명과 물고기들의 비밀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흑백으로 처리가 됐는데 귀향 가서 여생을 보내는 한 맺힌 그 선비들의 이야기가 그런데 그들이 생명에 눈뜨게 되면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로 반전되는 그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그래 재밌어요. 그래 내가 재밌어. 제가 눈물을 흘렸던 한 대목은 뭐냐면 동생 정약용이 형님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를 이렇게 정약전이 읽는데 뭐라고 쓰느냐면 형님 유배지는 시와 책을 쓰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더이다. 그 얘기를 보면서 정약전이 미소를 짓는 거죠. 그런데 제게는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독일이 유배지라는 뜻은 아니더이다. 이렇게 좋은 유배지를 보셨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마치 유배지를 사는 것 같은 빼앗긴 마음, 그러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알기에는 더없이 좋은 것이더이다. 그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미래도 없는 유배의 삶 속에서 생명을 관찰하며 그 세세한 이야기를 붓으로 옮겨가는 정약전의 이야기와 그 배경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아직 멀리 있었죠. 유교가 이루지 못했던 것.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이걸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박해를 받고 신유사와 유배의 길을 떠나서 그들이 꿈꾸던 왕도 신하도 없고 귀천도 없는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생각을 잃지 않고 있을 때에 그들이 선 땅이 유배의 땅이지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저에게 눈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약속의 기업을 지키는 의인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루스의 그 우하집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많은 애벌레들이 올라가면 좋은 삶이 있을 것 같아서 다 올라가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몸에 실을 빼서 칭칭칭칭 몸을 감고 어둠이 찾아오고 거기에서 숨이 막히고 질식이 되고 그 진공의 상태에서 새로운 숨을 쉬고 그 거치가 깨질 때 그들은 변화된 나비의 모습으로 된다는 그 이야기처럼 더 나은 곳을 찾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때로 문명을 역주행하기도 하고 또 위기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약속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얘기한 그 의인 나봇은 약속의 땅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진 땅에서 망한 유다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페르시아 2세 출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발견하고 성벽이 무너진 조상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읽을 때 우리의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들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인도하는 곳이 우리에게 새로운 고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포 양화진에 묻힌 그 벽 안에 선교사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일구어낸 사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는 명문 집안이고 대천덕 신부도 명문 집안입니다. 언더우드의 형님이 유명한 브랜드인 타자기 회사를 뉴욕에서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북한을 선교 여행하는 그 추운 논과 밭길을 지나는 언더우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 와서 사업을 좀 같이 도우면 좋겠다. 좋은 제안인데 그 편지를 읽다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편지를 찢어서 논과 밭에 뿌리면서 껄껄껄껄껄 웃습니다. 양화진에 그의 묘지에 가면 지금도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어야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아, 결론을 내려야죠. 한국이 좋으냐? 좋습니다, 한국. 지금 이게 한국에 이게 인터넷이 나가거든요. 네. 한국 좋습니다. 한국에 정착하신 교우들이 그 좋은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좋다고 하는 것, 좋은 것을 보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나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좀 속이 쓰리거나. 그런데 제가 한국이 좋다고 얘기하면서 속이 하나도 안 쓰려는 거예요. 조금도 뭔가가 불안하거나 빨리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한 개도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단양팔경을 이제 고속도로로 지방에 갔다가 올라오면 단양팔경도 지나가잖아요. 네, 거기 정말 한국의 유명한 토목공사 고속도로가 이게 산 등성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요. 이 고속도로 좌우편에 산에 이 등성이들이 쫙 보이고 거기에 운무가 이렇게 서리고 단풍은 아직 안 들었어요. 근데 정말 멋있어요. 아름답습니다. 그 멋있는 모습을 보는데 왜 저는 그 가운데서 이 타우누스가 오버랩 돼서 보일까요, 여러분? 왜 이 독일의 모습들이 거기에 오버랩 돼서 보일까요? 뭐 몇 번은 안 됐지만 한정식을 몇 번 먹었죠. 맛깔스러운 반찬, 좋은 식탁을 대할 때 왜 제 마음에는 이번 주일 청년들에게 줄 식탁 메뉴가 뭘까 그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약전의 이야기에서도 생명의 비밀을 발견하는 그 대목에서 제가 눈물이 났던 것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발견할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있다는 생각이 그 얘기를 보면서 여전히 가슴이 뛰게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 있는 교우들을 만나고 또 기도할 내용들을 물어보고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여기에 있는 교우들의 여러 상황들이 제 마음속에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에게 그렇게 아주 가깝게 대하지는 않는 교우들인데도 말이죠. 방송에 나갔나요, 이거? 네.
교우들과 약속을 하느라고 갈 때 교통체증이 자주 있었습니다. 제가 남양주에다가 베이스를 쳤는데 그 별내마을 평촌에서 약속이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1시간 4분 나와요. 그런데 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막히기 시작하더니 3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그 3시간 20분을 걸려서 제가 1시간 40분 전에 출발했는데 어림도 없이 늦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늦는 거가 아깝고 그래서가 아니라 아쉽고 그래서가 아니라 독일에는 교통체증도 전혀 없는데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너무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예, 그 시간을 효율적이고 그리고 정말 잘 보내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도로에다가 시간을 깔고 바쁜 분주한 생활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관리도 하고 열심히 사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또 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몇 배나 더 일을 할 수 있을까,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서 피트해진 성도를 볼 때마다 나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저녁에 양육반도 하고 그리고 체력 때문에 더 이상 새벽재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새벽재단을 타오르게 읽어야지 하는 생각이 회개처럼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독일로 다시 돌아올 때마다 제가 한국 방문하면서 항상 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지금부터 12년 전에 3개월간 안식월을 했어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긴 시간을 제가 안식월을 가는 것은 3개월을 했는데 제가 열흘 일찍 돌아왔습니다. 비행기표 바꿔서 열흘 일찍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열흘 일찍 돌아오기 전날 너무나 가슴이 벅찼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벅찼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성도들이 약간 대면대면 한 거예요. 그게 제 속으로는 정말 내 마음을 모르겠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것은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갔다가 뭐 2주, 3주 예정으로 가면서도 며칠씩 앞당겨 온 적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이라도 며칠뿐이지만 빨리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돌아올 때는 가슴이 벅찼어요. 아, 심란하게 또 가서 할 일이 있는데 돌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똑같았습니다. 오기 전날에 제 마음이 벅차고 제가 그걸 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너무 마음이 좋다는 거죠. 식료품은 사실 하나도 사지 못했어요. 서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뭐 일정 따라 다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슴은 벅찼고 돌아오는 것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노후를 한국에 가서 살아야 되나? 제 마음 안에는 사실은 그런 질문이 있지도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내 안에 들어온 생각일 뿐 내 마음에 그런 정서가 없어요. 사람 알잖아요. 이렇게 딱 느낌으로 오면 그냥 알잖아요. 이번에 교우들을 많이 만나려고 작정을 하고 갔습니다. 가족, 양쪽 가족사의 일도 있고 그리고 동선도 너무나 커서 생각보다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한국 가면 제가 설교하는 교회에 교우들이 한 5, 60명씩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마음교회 성도 혹시 일어나 보세요. 사회부는 그 대목사님 얘기하면 막 50명씩 일어나면 깜짝 놀라요. 그동안에 그리고 결혼식 주례를 하면 제가 주례를 하면 주례 측 하객이 따로 있다고 할 정도로 그 결혼하는 분들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온 김에 이렇게 부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인기가 없어졌나 봅니다. 이제 거의 오시지 않았어요.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뭐 4명, 2명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도 저의 기도와 또 나눔이 필요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꼭 만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병 중에도 또 큰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교우, 또 간증이 그동안에 쌓여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경이롭게 여기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듣고 또 열심히 듣고 디테일한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이야기들 가슴에 새기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분들은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다른 교회 다니는 다른 교회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를 다시 우리 교회로 불러들이거나 무슨 뭐 헌금이 이리로 오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 사람들에게 뭘 부탁하거나 하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약속의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집을 어디에다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는지 조금도 궁금하지도 않고 전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기도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라면 오랜 교통체증을 뚫고 그리고 가서 그냥 밥 한 끼 같이 나누면서, 그러나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가도 되는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바쁜 일정에 우리에게까지 시간을 내줘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그건 하나도 감사할 일이 없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죠. 우리 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라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바쁘다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바쁘다는 말은 의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로 집중하고 그런 걸 바쁘다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촌놈을 아낄 때 바쁘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일정이 많다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많이 남지 않은 생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약속을 읽으면서 바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을 사는 곳, 그곳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처럼 주님의 포도원을 노래할 것입니다. 줄로 재워주신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와서 그래서 결론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났으면 2부를 드리세요. 또 네, 3부까지 드리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국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주님의 약속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외롭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아내모네가 피게 하시고 실랑과 타조가 존경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의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등불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자취는 만의 단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길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될 겁니다. 그 사명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호흡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합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생명의 서사를 써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네요. 하나님, 주님이 줄로 재워주신 기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행착오의 반복 속에 살고 있다고 여기고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생각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우리는 주님 만나고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차 세울 곳이 없어서 한참 가서 차를 세우고 세차를 한번 해야 됐는데 근데 그 옆에 딱 보니까 손세차가 있었습니다. 야, 참 절묘하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응답이 되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을 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의뢰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응답하며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드립니다.